안녕하세요. T1의 정글러를 맡고 있는 오너 운영진입니다. 지금 D플러스 계약은 아직 하위권에 있지만 굉장히 저력 있고 고점이 높은 팀이라 생각해서 많은 준비를 통해서 돌아왔는데 좋게도 2대0으로 이겨서 다행인 것 같고 이 기세를 다시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. 설에는 제가 본가가 너무 멀다 보니까 그냥 저 휴식을 굉장히 많이 취했었던 것 같고 그냥 많이 쉬고 돌아왔었던 것 같습니다. 일단 뭐 너무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시간이 없는 건 어쩔 수 없다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이제 서울에 오셔서 뭐 어머니랑 누나랑 같이 떡국을 먹고 그 이후로는 그냥 넷플릭스 보고 제가 혼자 많이 자면서 휴식을 취했던 것 같습니다. 넷플릭스 아닌가? 디즈니 플러스에 있는 것 같긴 한데 이름이 무슨 킬러들의 쇼핑몰이라고 어쨌든 그거를 제가 보고 있었어가지고 그것을 다 봤습니다. 이번 패치에서 정글이 뭔가 딱히 크게 변하거나 이런 게 없는 것 같아서 그냥 라이너들의 목소리를 더 기울였었던 것 같고 그냥 저는 하던 대로 준비해서 오늘 왔었던 것 같습니다. 저희가 뱀픽을 잘 준비했었다고 생각하고 있고 뱀픽을 잘 준비한 대로 초반부터 중후반 다 깔끔하게 한것 같아서 압도적으로 1세트를 이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어쨌든 서포트 애쉬라는 픽 자체가 캐리력이 굉장히 뛰어난 챔프이다 보니까 이것도 민세가 잘 쓰다 보니까 뭐 그런 점도 생각해서 저희가 뱀픽을 짰었던 것 같습니다. 운전은 많이 안 해봐서 그럴 수 있겠지만 애쉬는 충분히 많이 했다 생각해서 믿고 잘 하는 것 같습니다. 운전을 못하는 게더 낫다고 생각합니다. 저희는 뭐 오히려 좋았던 게 어쨌든 킬을 줬을 때 저희가 얻는 이득을 보면서 저희가 죽으면서 집도 끊고 이랬다 보니까 그냥 딱히 분위기는 엄청 좋았었던 것 같고 저희가 챙길 수 있는 것도 챙기고 그냥 무의미한 데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저희는 그때 0대 8인가 그랬지만 저희 마음속으로는 0대 0, 뭐 저희가 이기는 스코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한타까지 이어가서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렐 아트 올인은 굉장히 많이 하기도 했고 아트록스가 뒷포지션만 잡으면은 어떻게든 걸어도 굉장히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 같아서 그냥 아트록스 뒷포만 보내고 저희끼리 잘 소통해서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. 굉장히 어쨌든 스포츠라는 게 연승을 하면 할수록 더욱더 분위기가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굉장히 좋은 신호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 분위기를 안 꺼지도록 연승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방금 전 질문처럼 어쨌든 분위기 타서 지금 자신감 있는 상태여서 더욱더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픽 자체가 저희가 뱀픽 준비한 자체가 초반에 공격적으로 해야 되는 픽들이 굉장히 많아서 일부러 공격적인 플레이들을 많이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. 어쨌든 저희는 뭔가 이런 조합을 굉장히 스크림에서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냥 자동적으로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게 이제 저희 5명 모두 머릿속에 있어가지고 그냥 콜보다는 저희가 원래 했던 대로 그냥 스크림에서 했던 대로 그냥 플레이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. 뭔가 정글 초코 픽이라고 생각하면은 지금 당시에는 다른 팀들은 잘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없는 것 같기는 한데 뭐 어쨌든 풀업이나 이렇게 좋은 좀 중요한 경기 갈 때는 아무래도 조코 픽 같은 게 항상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쯤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제가 니달리 패치를 봤었을 때는 뭔가 정글 니달리의 버프보다는 라인 니달리가 충분히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서 정글 니달리보다는 탑이나 탑 쪽에 니달리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패치 노트다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. 일단은 저 스스로 혼자 이제 손을 풀고 있다가 우제가 1대1을 하자고 하면은 이제 그때 한 번씩 하는 것 같습니다. 저는 이제 아트록스를 했는데 그 친구가 이제 더럽게 다리우스를 해가지고 상성이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, 저는. 농심도 이제 CL에서 올라온 팀이지만 어쨌든 한 팀에서 계속 이제 선수들이 합을 맞췄기 때문에 호흡도 굉장히 좋을 거라 생각하고 있고 고점도 굉장히 높은 팀이라 생각하고 있어서 잘 준비해야 될것 같습니다. 제가 이제 렐 같은 거를 못했을 때나 뭐렐 마오카이 약간 초식 챔피언들을 굉장히 현역 시절 때잘 다뤘던 이제 코치님이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의 약간의 도움을 많이 받았었던 것 같고 지금은 이제 제가 더 잘하는 것 같아가지고 이제 바꾸고 있지 않습니다.
오늘도 축하해 주신 모든 팬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, 이제 슬슬 날씨가 풀리는 것 같아서 저희도 그 풀리는 날씨에 맞춰서 더욱더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결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